아빠 때문에 우리 아이고 이뻐라. 어디? 여기? 여기 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. 아, 여기는 파도가 안 치니까 그런가 보다. 빠질 뻔했어. 우리 돌아가려고. 아, 이쪽에는 또 가고 싶어 하네? 아, 여기 낭떠러지네. 아, 이렇게 얘가 비도가 왔는 거야. 여기 내려갔다가. 아유, 앉아. 위험해. 너 빠지면 못 나와, 임마. 아니, 나 내려갔다가 지도 놀랐는데 내려갔어. 이거 신기한가 봐. 그냥 얘 저기 얼굴에 모래 잔뜩 묻었네. 바닷물속에 들어가면 좀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? 그러니까 아마 소독될 것 같은데. 소독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그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. 안 먹겠지 얘도 오빠. 아 얘도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먹는데 아, 구토하고 그런데. 그래? 응. 그럼 안 되지. 그냥 어때? 좋아? 신기한 거야 지금. 이렇게 물이 많은데 처음 와봤지 뭐. 이리 와, 가자. 모래를 왜 이렇게 야, 모래사장 산책이나 좀 해. 좋아하나 봐, 여기 여기가 좋아. 얘는 되게 좋아해. 고여있는 물을 좋아하는구나. 그래서 중랑천도 되게 좋아하잖아. 고여있는 물을 좋아해. 해변가 산책하는 거 좀 찍게, 이리 와. 산책 좀 해봐. 산책하자, 하자 민우. 모래사장 산책하자.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발바닥이 뜨거울지 몰라. 나 안수할 때보다 안 뜨겁지. 아, 저 그늘 밑으로 들어와봐, 다리 밑으로. 들어가거든요. 우선 한번 얘 물 먹는다 분명히도. 먹어봐. 짜면 캐할 거야. 어제 모래 그 젖은 모래를 막 핥더라고. 그러더니 짠 거야. 그러니까 캐캐캐 거리더라고. 시원해? 이놈? 야 이거 저 바이크 타러 가야 되나? 네? 바이크 타러 가야 된다고. 누나랑 놀고 있어. 바이크 탈게. 아이 이뻐라. 생긴 건 진짜 잘생겼어. 바이크 아빠 탈 거야? 어, 나 타는데.